정부와 지자체가 가진 대책을 내놔도 서울 시내에서는 밤마다 택시 잡기 전쟁이 반복되고 있죠.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%를 차지하는 카카오 택시로 차를 불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카카오 택시가 승객을 골라서 태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평일 밤 단거리 호출은 성공률이 23%에 그쳤습니다. 신유만 기자입니다. 승객으로 위장한 서울시 조사원이 강남역에서 카카오 택시를 호출합니다. 2km 떨어진 목적지로 설정했는데 번번이 호출에 실패합니다.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 실제 승객들의 경험과 흡사합니다. 단거리 이용할 때는 사실상 뭐 제 거만 코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서울시 조사 결과 평일 밤 기준으로 10km 이상 장거리 콜은 배차 성공률이 54%였지만 3km 이하 단거리는 23%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. 서울시는 카카오 택시가 기사들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제공하는 것이 골라 태우기로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. 장거리 갈수록 점점 운행 패턴이 높아지는 거예요. 골라 태우기 하는 거 아니냐. 의심이 굉장히... 승객이 앱에서 일반 택시 호출을 선택했을 때 카카오 가맹 택시가 오는 경우도 38.9%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콜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. 가맹 택시는 몸부림만 주죠. 가까운 사람들, 일반. 서울시는 콜 몰아주기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국토부에도 목적지 미표기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